네, 이데일리 TV부터 보시죠. 대성에너지, 세아베스트, SNS텍, 한국패키지, 하나손해보험, 대원화성, S&D, FNF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대성에너지, DB손해보험, SK이노베이션, 코롱플라스틱, 롯데정밀화학, 에어부산, LB세미콘, 그리고 아모레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CS윈드, 한화, 한라, 삼성전자, OCI,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까지 선정했네요. MTN은 SK이노베이션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성에너지, OCI, 하이브, 삼성 SDI, 그리고 한국 BNC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이제 주가의 조정들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손익분기점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뭐 SOIL이라든지 GS 같은 경우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허리케인에 대한 여파들 그리고 난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의 실적들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주가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분할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주가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뭐 28% 정도의 더 할인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만들면서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물론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포드와 이제 대규모 투자를 또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선도주자에 대한 목표를 조금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점유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수주 잔량 같은 경우도 전 세계 3위권까지 좀 올라왔다. 라는 그런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수주에다가 앞으로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좀 더 확보를 하게 됐을 때는 앞으로의 이런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는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정유 두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은 좀 평가가 아직까지는 좀 덜 됐다, 저평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뭐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인해서 정유 업계에서 이제 손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런 복합 정제 마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년 만에 6달러대, 배럴당 6달러대를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도 3년 내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상황인데 정유주들의 오름세들이 좀 눈에 띄었고 하지만 오늘 SOIL은 좀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대 상승력 가져갑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붙었고 오늘장에서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 수급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CS윈드입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원전 쪽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받았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사실 수급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업황에 따라서 일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상풍력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수급의 매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오는 그런 라인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가 2020년 말만 되더라도 현재보다 8배 이상 커진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5대 해상풍력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규모 좀 투자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풍력 타워, 해상풍력 타워 쪽에
한국에서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풍력 회사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매출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주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치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더 능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해상풍력 이 사이즈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타워 수주가 진행된 것이 바로바로 다 매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주 잔량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하부 구조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풍력 타워보다 하부 구조물 시장이 약 3배 이상 크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베스타드 인수라든지 이런 인수를 바탕으로 이런 뭐 이제 수직 계열화라든지 아니면 하부 구조물뿐만 아니라 이런 전방위적으로 이런 사업권들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또 오랜 기간 이 종목도 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라인들을 좀 돌파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를만 네. 하면 못 오르고 계속해서 그쵸. 좀 지속이 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CS윈드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줬습니다. 어제 키움증권 쪽에서 어쨌든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또 내년에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한 2.7%대 눌림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꼬리는 좀 달려있네요. 74,6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네, 하이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신호탄을 쏘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신호탄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엔터주 자체에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 상반기부터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되는 업종으로 좀 손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규모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활동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저기서 전부 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눌렸던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 굿즈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또 이런 음원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에 대한 이런 기간들이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대한 그런 수익들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반 판매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버퍼에 대한 이런 앨범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반영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성장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워낙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또 위버스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팬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플랫폼적인 성격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유저 수도 9% 전분기 대비 9%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광고라든지 뭐 여러 또 브랜드와 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또 여러 타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여러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낳았던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위버스의 이런 성장하는 흐름들은 앞으로 이런 굿즈라든지 뭐 판매하는 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도 주가가 상승한 이후부터 지금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엮이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모멘텀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콘서트 재개가 현실화가 된다면 기존의 콘서트 그런 실적과 비교했을 때 한 30% 이상의 추가 성장이 더 기대된다. 이런 네.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던데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도 오늘장에서 약간의 또 희비도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0.35% 빠지면서 28만 2,500원. 결국은 이런 방탄소년 단으로 인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데 네. 아시아까지 잡게 된다면 SM도 또
따라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실적이 그렇죠. 어떤 종목을 좀 미리 봐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좀 신호탄을 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를 먼저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수 관련된 이벤트가 포함이 돼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치 자체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거는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차라리 YG엔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사가 솔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이후에 블랙핑크 완전체가 또 돌아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단기적인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은 주가 위치 상승 탄력으로 좀 보게 됐을 때 YG엔터 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즈 중에서 YG의 상승력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네요. 오늘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는 1%대 강세 가져갑니다. 윗꼬리는 좀 달렸고요. 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